여러분, 오늘도 지상의 양식 깊이 읽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방송만 들으셔도 굉장히 많은 교양을 얻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 지상의 양식이 끝나도 계속 고전 읽기 시간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루에 한 30분에서 40분만 투자해 주셔가지고요. 그렇죠? 제 이 강독을 들어주신다면 여러분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자, 계속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힐라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베르길리우스의 목동에서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지금 계속 쾌락을 찬양하고요. 그 앙드레지드가 배덕주의라고 이야기한 것.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하는 도덕 이런 것을 다 배척하는 그런 사상이 좀 들어있어서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밭에서 우리에게는 길가의 밭에서 훔쳐먹는 과일처럼 새콤하며 좀 더 단맛이 있었으면 싶었던 조그만 쾌락들도 있었노라. 그렇죠? 또 지금 여기서 이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은유, 욕망의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충족됐을 때 어떤 그러니까 과일도요, 갈증이 나거나 했을 때 그 과즙이 많은 과일을 먹었을 때 그 만족감이 충족되는 것처럼 갈증, 욕망과 그 욕망이 충족됐을 때 그런 만족 그리고 그 쾌락 이것들에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샘가의 풀밭에 앉았다. 내 옆에서 우는 밤새의 노랫소리가 잠시 동안 그들의 말보다도 더 나의 마음을 차지했다. 자, 내 옆에서 우는 밤새의 노랫소리가 잠시 동안 그러니까 지금 밤에 어떤 새소리가 들리는 아마 뭐 밤에서 우는 새가 뭐 몇 개 없잖아요. 월뱀이라든지, 그렇죠? 등뻐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밤에 우는데 그런 노랫소리가 잠시 동안 지금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그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처럼 서로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좌중 모여 있는 사람들의 말보다도 밤새의 노랫소리가 더 나를 자극했다 이런 얘기고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자. 힐라스가 말했다. 이게 힐라스의 말이에요. 나의 감각들은 제각기 저마다의 욕망들이 따로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감각,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청각, 시각 뭐 이런 것들마다 저각기 저마다의 욕망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 자신의 속으로 되돌아가고 싶은데 하인들과 하녀들이 내 식탁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나는 나 자신의 속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거네. 이제 명상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 반성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인들과 하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끼고 싶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끼어 앉을 조그만 자리 하나 남아 있지 않았지. 그런데 이제 자기가 끼어들 자리가 남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 하인과 하녀들이 다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요. 그죠? 주빈석은 갈증이 차지하고 있더군. 그죠? 주빈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빈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손님 자리에는 갈증이 차지하고 있다. 이게 그가 욕망 그 자체, 그죠? 어떤 뭐라 그럴까, 욕망의 추구 이런 것. 그런데 이제 이거는 갈증들이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서로
다투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자신의 욕망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갈증들도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 막 할 정도로, 그렇죠? 식탁 전체가 온통 싸움판이었지.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욕망이 너무나 강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그렇죠?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이런 경우, 그렇죠? 그들이 나와 맞설 때는 모두가 다 한패가 되는 거야. 여기서 보면 하인들, 하녀들, 그죠? 갈증들 이런 것들이 자신이 그 맞을 때 내가 그것과 이제 투쟁을 하려고 할 때는 모두가 다 한패가 돼서 이제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내가 식탁 가까이 가려 하자. 그러니까 식탁 가까이 가려 한다는 그 욕망을 지금 쟁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벌써 만취한 그들은 모두에게 대들며 일어섰어. 이렇게 했죠. 그들은 나를 내 집에서 쫓아냈지.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공 힐라스는요, 그죠? 집에서 쫓겨난 거죠. 그렇죠? 집에서 자신의 욕망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 그 욕망이 투쟁과 혼동 상태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죠? 자기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끌어낸 거죠. 그래서 나는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포도송이를 따 주러 가야만 했지. 그 욕망이 뒤엉켜 있을 경우에 이 혼돈 상태를 지금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네. 아름다운 욕망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욕망을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저 욕망이라는 것을 억눌러야 되는 대상. 이거는 이제 청교도적인, 기독교에서도 청교도적인 그런 마인드죠. 예를 들어서 칼뱅주의라고 해서, 그죠? 옛날에 칼뱅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죠. 그런 사람이라든지, 루터교 이런 데서는 욕망을 금욕주의를 강조하는데, 근데 이제 양대지도 같은 경우에는 욕망들의 어떤 그런 이렇게 욕망들이 이런 식으로 맞서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나는 너희에게 지겨 터진 포도송이를 가져다 주리라.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고갈된 욕망을 다시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쾌락주의가, 그렇죠? 아주 그 앙드레지드는 굉장한 쾌락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잔을 다시금 가득 채워주리라. 그러니 나를 내 집에 들어가게 해다. 저 지금, 그쵸? 안달이 난 상태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취하여 잠들게 될 때 내 다시금 내 머리에 금란과 담쟁이 덩굴을 두르게 했다오. 여러분 이거는 그거죠? 금란과 담쟁이 덩굴, 이건 제가 봤을 때 바커스 신 있잖아요. 바커스 신, 주신. 그 주신의 그 상징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두르게 해다오. 그쵸? 나의 머리는 수심을 담쟁이 덩굴 관으로 덮어 가리고 싶구나. 자,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지금 굉장히 그 어떤 취한 상태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쾌락이 자꾸 고갈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갈됐을 때 자기가 이겨진 포도 송이를 갖다 준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짓 이겨졌다는 거는 포도 껍질에 효모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짓 이겨지면 바로 발효가 일어나서 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술을 채워주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지금 바커스 신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도치되어 있어서 그냥 엄청 그 진짜 그야말로 그 쾌락을 열렬히 추구하는 그런 걸 알 수 있죠. 취기에 사로잡혀 더 이상 제대로 귀를 기울여 들을 수가 없었다. 이따금 새의 울음 소리가 끝을 때문에, 아까 밤새 이야기를 했었죠. 밤이 고요해지며
마치 나 홀로 밤을 응시하고 있는 듯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술이 취해 있지만 밤에서 자기 혼자서 그쵸 깨달음에 이른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도취되어 있는 거죠. 때로는 사방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솟아나와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섞이는 것 같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도 하고 그 목소리들은 말하고 있었다. 자기네들도 지금 그거 끼워달라 뭐 이런 거겠죠. 그 영혼의 목소리들 뭐 이런 거, 그죠? 밤에 숲에서 들려오는 그 영혼의 목소리 같은 거죠. 온갖 처량한 권태들을 다 맛보았지. 그러니까 이게 영혼의 목소리, 내가 봤을 때는 이미 죽은 망령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우리가 욕망들은 우리가 조용하게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그렇죠? 욕망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추동하는 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어떤 그런 추동력이라고 할까, 이런 건 욕망들이잖아요, 그렇죠? 욕망.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이제 그런 세속적인 욕망 말고, 그렇죠? 다른 욕망들도 있으니까요. 올해 여름 나의 모든 욕망들은 갈증을 느꼈어. 마치 수많은 사막을 건너가는 것만 같았지. 이게 여러분 이렇게 사막을 건너갈 때 엄청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죠? 욕망들이, 그렇죠? 지금 욕망 결핍의 지금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힐라스의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 욕망들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어. 일부러 그 욕망을 참았다는 거죠. 마시고 병들었 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에, 그쵸? 중독으로 빠져들어간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 이걸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롱드라고 해서 지금 계속 다 시의 형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욕망 하나가 저녁마다 내 머리 맡에 와 앉아 있었어. 새벽마다 눈을 떠보면 거기에 있어. 밤새도록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거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안 그래도 지드가 어렸을 때 청교도 어머니한테 굉장히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엄청난 억압을 당했거든요. 욕망을 억압하는 걸 강요당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욕망에 대해서, 그쵸? 굉장히 추구하면서도 경계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그쵸? 다가갔다가 다시 빠져나왔다가 다가갔다가 빠져나왔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쵸? 조바심,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좀 줄다리기, 욕망과 자기 자신의 줄다리기. 그치? 아직까지 욕망을 이렇게 마음껏 욕망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맡기지 못했던 젊은 날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있죠? 그쵸? 그래서 나는 걸었어. 내 욕망을 지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지치게 하고 싶어서 자신의 몸을 힘들게 했는데 지친 것은 그래서 결국 나의 육체뿐이었어. 그러니까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는 그 상황에, 그쵸? 그런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클레오 달리즈여, 그대 노래하라. 지금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이 4장의 4절은요, 지금 그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보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빌려와서 여기서도 지금
여러 명의 그 지금 아주 이교도들, 여러 명의 이국적인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지금 그 시를 읊고 있습니다. 찬가를. 그죠? 그래서 클레오 달리즈가 요번에는 자기의 시를 읊을 차례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욕망들의 롱드라는 지금 그걸 읊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네. 잠을 깨니 내 모든 욕망들이 목말했네. 그쵸? 이것도 지금 갈증, 욕망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자면서 사막을 건너기라도 한 것 같았지. 그러니까 욕망, 사막, 자면서 사막을 건너면은 당연히 그 뜨거운 햇살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목이 마르니까요. 그렇죠? 그런 상태를 얘기한 것 같고요.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우리의 불안은 망설이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열렬히 추구하는 욕망의 상태, 그리고 그 욕망이 없어졌을 때는 권태, 그렇죠? 모든 것이 지루하고 그럴 때는 사이에서 우리의 제 불안이, 예를 불안은 두 우리의 불안이 망설인다는 건요, 욕망이 있을 때도 우리는 불안하고, 그렇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떨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불안이 있고 권태에 있을 때도 불안이 있죠, 그렇죠? 내가 과연 이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든지 이런, 그렇죠? 욕망들이여, 너희는 지치지도 않는가? 욕망들이여, 너희는 지치지도 않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과연 여러분들, 그렇죠? 그 욕망을 제대로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런 지나가는 이 조그만 쾌락이야 머지않아 지나가 버릴 쾌락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소소한 쾌락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연장할 수 있을지 나는 알건만 내 즐거움을 어떻게 길들여야 할지 나는 모르네. 이것도 그쵸? 욕망을 제대로 자신이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기가 아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쵸?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우리의 불안은 망설이네. 그렇죠? 그리하여 내 눈에는 인류 전체가 잠을 이루려고 침상에서 뒤치락거리며 안식을 찾으려 하지만 한 잠도 자지 못하는 병자처럼 보였다.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거는 진짜 이 욕망이 충족되지 못해서 또 그래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잃을까 봐, 그렇죠? 그 욕망 하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주 인간이 초조해야 하고 늘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건전하게 지금 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거를 지금 되게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욕망들은 이미 수많은 세계를 편력했지. 그러나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욕망 이었네. 그쵸? 결코 채워질 수 없었다. 그리고 자연 전체가 휴식의 갈망과 쾌락의 갈망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네. 이거는 그저 자기 자신이 온 인류가 휴식과, 그쵸? 휴식에 대한 갈망, 휴식이라는 것과 이완과 쾌락은 긴장, 그쵸? 쾌락이라는 것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많은 세계를 편력하게 만들죠. 편력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사랑을 찾아서 온 세계를 뒤집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하는 것도 앙드레 시드가 여행을 하는 것도 그 욕망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가
무언가 발견하려면 여행을 하거나 하루하루 새로워지려면 여행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다녀도 계속 그 채워질 수 없는 욕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지금 이 파트는요, 앙드레 지드는 지금 벌써 깨달음을 얻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4장의 4절은 그러한 고민이 있었던 시절에 그런 자신의 그 어떤 안 달라 있는 상태,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그 상태들을 쭉 지금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 그러한 파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서 시 형식으로, 그쵸? 쓰란 아파트에서 비탄에 못 이겨 부르짖었지. 우리는 탑 위로 올라갔지만 보이는 것은 어둠 뿐이었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메마른 강 언덕을 따라가며 괴로움에 못 이겨 울부짖었네. 그쵸? 마치 발정난 강아지들처럼, 그쵸? 괴로움에 못 이겨서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그쵸? 우리는 오레스 산 중에서 우르렁 거렸다. 마치 사자처럼 욕망에 못 이겨서, 그쵸? 충족되지 못하는 욕망에 못 이겨서, 그쵸? 염수호. 그 호수인데, 소금물로 되어 있는 호수 있죠? 해초를 암낙타들처럼 씹어 먹었고, 그 암낙타들이 그 마치 그 소금이라고 하는 그 짠 거를, 그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씹어 먹는 것처럼 그 욕망의 대체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염소의 해초라는 거냐, 그죠? 그다음에 빈 줄기들의 진을 빨았다. 그쵸? 이런 게 다 뭐냐면, 욕망의 어쩔 수 없는 대체제. 그니까 이거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죠? 이런 거. 사막에는 물이 흔하지 않기에. 그니까 물을 먹을 수 있으면 물을 탁 빨아먹으면 좋은데, 물이 없으니까, 그죠? 해초를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는 제비들처럼 식량도 없이 넓은 바다를 건넜다.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메뚜기처럼 모조리 휩쓸어야 했네. 그러니까 여러분, 메뚜기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그쵸? 많은 개체가 모이면 자신의 배고픈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그냥 농작물 먹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욕망의 롱드는, 지금 나의 모든 욕망들의 롱드라고 하는 이 신은요, 자기가 엄청난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데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굶주린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물이잖아요. 근데 그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냥 뭐 소금물도 마시고 뭐 오줌도 받아먹고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뭐냐면 닥치는 대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안쓰러운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시행착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앙드레지드가 그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욕망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을 얻기 전에 어떤 그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고난의 시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뭐 부처님도 그렇고. 굉장히 그거잖아요. 그 깨달음이 얻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고행 과정을 겪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초처럼 소나기가 우리를 뒤흔들었고 눈송이처럼 우리는 바람에 뒹굴었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욕망의 속수무책인 상태, 그죠? 오. 광막한 휴식을 위하여 나는 이로운 죽음을 바란다. 그리고 마침내 쇠진한 나의 욕망이 새로운 전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 지금 욕망이 새로운 전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진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전생은요, 우리 전의생이 아니라 전생에서 전생은요, 이거 구르다 전자를 써서 여러분 이게 앞의생이 아니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생 앞으로 태어날 삶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 욕망은 바로 이 생애에서만 충족되기를 원하고 남김없이 이 욕망을 다 누리고 다음 생 같은 거는 그것에서는 그 욕망이 다 없어지길 바란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앙드레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승, 바로 여기서의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욕망을 남김없이 여기서 다 실현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너를 나는 길 위로 이끌고 다녔다. 항상 욕망과 같이 다녔다는 거죠. 나는 들판에서 너의 애를 태웠으며 대도시에서는 너를 취하게 했다. 그렇죠? 대도시에서는 술을 마셔서 그렇죠? 억지로 욕망을 잠재우기도 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취하게 하였을 뿐 너의 갈증을 꺼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알코올에 이렇게 의존하게 될 때가 있지만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고 해서 전혀 그 쾌락을 충족시키지 못하죠. 그렇죠? 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달빛 가득한 밤 속에 너를 잠그기도 하였고, 이거는 그죠? 욕망을 꺼뜨리기 위해서 달밤에 나가서, 그죠? 호숫가 같은 데다 몸을 담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그죠? 열이 나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그죠? 사방으로 너를 끌고 다니기도 했다. 여러분 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 쾌락이 아니라 그 욕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 너를 채우려고도 해보았다. 그쵸? 여러분 그 해변에서 그 파도가 오는 곳에 이렇게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앙드레시드가 실제로 이렇게 바다 같은 데 가서 그죠? 자기가 몸을 담기기도 하고 그랬지 않았나. 그런 체험에서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욕망이여, 너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대체 너는 무엇을 바라느냐. 너는 지칠 줄도 모르느냐. 그쵸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절규죠. 너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욕망이요. 진짜 나랑 상관없이 생기는 너 욕망이란 녀석. 너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너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느냐 나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너는 지칠 줄도 모르느냐. 왜 지칠 줄도 모르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렇게 지금 절규하는 거죠. 자, 달이 떡갈 나무들 사이로 나타났다. 단조롭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름다운 달. 밤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런 이거는 지금 그겁니다. 그 지금 그, 이, 지금, 4장 4절에 이걸 총괄하고 있는 지금 사회자와 같은 존재인, 그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시가 끝난 거고요. 욕망의 롱드는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바뀐 거예요. 그쵸? 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나에게는 산만한 말들만 어렴풋이 들려올 뿐이었다. 내가 보기엔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어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 저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서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경험담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었고 주고받던
말소리가 그쳤다. 때마침 달이 울창하게 우거진 헛갈나무 가지 뒤로 사라졌으므로. 굉장히 그거죠? 날이 밤이 깊은 거죠. 그들은 늘어진 잎사귀들 속에서 서로 몸을 붙이고 누워서 그래도 이야기를 계속하는 남녀들의 말을 이제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한 채 그저 귓등으로만 흘려 보내는 것이었다. 이제 그거죠. 열띤 토론의 시간, 열띤 욕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교환하고 나서 지친 거죠. 그래서 그게 귓등으로만 흘려보내는 것이었다. 읽고 그 목소리마저 읽기 위로 조잘되며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 뒤섞여서 아련하게만 들려오고 있었다. 소리가 잦아들어서, 그죠? 그러자 심의안이 일어서서 담쟁이 덩굴로 관을 만들었다. 이게 아무래도 그죠? 그 아까 전에 바커스의 그런 그죠? 관처럼 그죠? 이렇게 씻긴 나뭇잎 냄새가 풍겼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지금 이런 문장도 지금 허투루 볼 게 아닌 게, 지금 찢긴 나뭇잎 인쇄가 냄새가 풍겼다 이런 이야기와 아까 전 시냇물 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러한 감각을 일깨우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그 감각을 통해서만 현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무한한 현존을 파악하는 것은 감각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감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뭐 지금 오감을 충족시키고 오감을 깨워줄 수 있는 뭐 시냇물 소리라든지 뭐 나뭇잎 냄새라든지 뭐 이런 시각 청각 이런 걸 다 이렇게 뒤섞어서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엘레는 머리를 풀어 옷 위로 늘어뜨렸고, 저거죠? 예, 여성입니다. 라셸은 축축한 이끼를 뜯어와서 그것으로 눈을 적시며 잠을 청하는 것이었다. 달빛의 광채도 이제는 사라졌다. 나는 매혹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슬프도록 취하여 가만히 누워 있었다. 나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시 여행을 떠나 발길 닿는 대로 길을 헤맬 싶은 생각에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 주인공은 지금 다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는, 왜냐면 이 지금 그 욕망과 갈증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나서 이제 지친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에도 지쳤고, 그죠? 이제 자신의 또 이런,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에 이제 매혹이 되었지만 지금 지쳐있고, 내일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가고 싶은, 그죠? 그런 생각, 그죠? 내 지친 머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졸고 있었다. 나는 몇 시간 잠을 잤다. 새벽이 되자 나는 떠났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지적인 그런 대화들이 있잖아요. 그죠? 욕망에 대한 대화, 그다음에 어떤 그 충족되지 않는 갈증에 대한 고민들, 이런 얘기를 하고 다 지쳐서 잠이 들었지만 자기는 이제 날이 바뀌자 다시 자신만의 그런 욕망과 쾌락 그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죠.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양드레지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나의 이 책, 나의 이 지상의 양식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책은 하나의 참고만 될 뿐이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어떤 기쁨과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벽에 되어서 떠나는 것도 그렇죠. 그들을 아마 두고 혼자서 떠나는 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이제 5탄을 25편이죠. 25편을 하고 5장을 이제 읽기로 하고요. 25편입니다. 예.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호흡으로 이 책을 읽고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책을 사서 한번 읽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이 강독에 지금 텍스트로 삼고 있는 것은 지금 민음사 출판사 민음사의 지상의 양식 김화영 선생님이 지금 번역하신 판본이니까요.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십시오.